블랑이분들 오늘 조금 우아한 느낌으로 고급미 뿜뿜하게 브라운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파워 웜톤이다 보니까 겨울에도 브라운 컬러 잘 쓰거든요. 요즘 또 발견한 꿀템으로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봅니다. 요즘 은근히 잘 쓰고 있는 미스트예요. 인셀륨의 시티 스프레이. 이거 미니 사이즈 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해외 나갈 일도 많고 출장 갈 일도 많은데 100ml 들고 다니기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차라리 한 30ml나 50ml 정도 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화장하기 전에 쓰면 약간 부스팅 돼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가볍게 뿌려주고 미스트라고 말하기보다는 진짜 스킨케어를 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엄청 잘 써주고 있어요. 샤워하고 나와서도 가볍게 뿌려주고, 세안하고 나와서도 가볍게 뿌려주고, 건조할 때마다 한 번씩 뿌려주는데, 광채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수분 보습까지 쫙쫙쫙쫙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진짜 괜찮아요. 아, 이거 뭔가 이달의 아랑템으로 소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요거는 요즘 또잘 써주고 있어요. VT의 리들샷 리프팅 세럼. 제가 VT 제품은 요즘 거의 미쳐 있잖아요. 전 제품 거의 다 구매하고 신상 제품들도 나올 때마다 알차게 사서 쓰거든요. PDRN이랑 비교하면 PDRN이 조금 더 만족도는 높았는데 요 세럼도 나쁘지 않아서 아침, 저녁에 보습 채워줄 때 써주고 있어요.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좀 탄력? 보습 찾으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이 브랜드의 상세 페이지를 거의 다 정독하듯이 읽었거든요. 얘는 닥터 디퍼런트의 시카 메탈 크림입니다. 지금 생리 중이라서 오른쪽에 살짝 트러블이 올라왔는데 어젯밤에 듬뿍듬뿍 발라주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확실히 붉은기가 많이 쏙 들어갔더라고요. 여드름에는 항상 닥디 시카 메탈 쓰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썼죠. 근데 뭐몇 년째 꾸준히 애정하는 은은하게 잔잔바리 같이 애정하는 꿀템이에요. 피부가 실키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런 실키한 느낌을 좋아하나 봐요. 닥터지의 블랙스네일이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써보면서 내가 이런 실키한 마무리감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취향을 깨닫게 해준 제품이에요. 진짜 잘 써요. 지금 사용하는 거는 신상이거든요. 이자녹스의 LX 뉴 비타웨어 커버 파운데이션. 저도 오늘 처음 사용을 해봅니다. 유튜버 맨님이 이자녹스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한 파운데이션인데 엄청 가볍게 발리는 제형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파데는 나올 때마다 궁금해서 항상 구매해서 쓰다 보니까 21호로 구매해봤고요. 지금 일부러 조명도 많이 안 켰거든요. 가볍게만 커버해볼게요. 진짜 얇게 발린다. 오, 보이시죠? 진짜 얇다. 파데가 왜 이렇게 얇아? 진짜 얇아. 어머. 거의 안 바른 듯한 느낌인데? 커버력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 같고, 일단은 정말 얇아요. 거의 뭐 토너 크림 바르는 느낌처럼 진짜 얇게 발리고, 물론 소량을 쓰기는 했지만, 얇고 안 바른 듯한 느낌이고, 손으로 누르는데 손 찍힘은 따로 없는 느낌이거든요. 광이 살짝 돌죠. 인위적인 글로우한 광은 아니고 그냥 이 자체의 제형 광인 것 같아요. 위에다가 한번더 올려볼게요. 난 이렇게 얇은 게 좋더라. 제가 메이크업 샵을 요즘 다니는데 이것저것 다니지만 진짜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베이스를 다 너무 두껍게 깔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렇게 얇은 느낌에 진짜 내 피부 같은 쫀쫀하게 붙는 제형감을 좋아하는데 이게 메이크업 샵에 가서 받는 베이스 메이크업들은 다 너무 뭔가 두껍다고 해야 되나? 바른 듯한 느낌을 줘가지고 메이크업 샵 다닐 때 베이스에서 호불호가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 톤 보정은 되는 느낌인데 잡티는 조금 보이기는 하거든요. 한 번씩 올려볼까 봐요. 얼굴 전체가 번들거리는 광 느낌은 아니고요. 딱 밀착력이 느껴지는 느낌이고, 커버력은 톤 보정은 다 해주는 느낌이고, 어느 정도 요철이나 모공 커버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트러블 자국은 조금씩 보이기는 해요. 요즘 제가 타르트에 빠져가지고요. 타르트의 섀도우부터 사용을 해줄게요. 그라데이션처럼 연출을 해볼까 봐요.
타르트 브랜드에서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물론 타르트가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괜찮아서 써보고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세포라 앱을 깔았어요. 세포라 앱에서 타르트도 주문하면서 후다뷰티도 구매하고 세포라 브랜드 것도 구매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20만 원어치 주문을 했거든요. 세포라 앱에서 구매하니까 4만 원 할인 쿠폰을 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저렴하게 저렴하진 않지. 할인을 많이 받았다. 올리브영에서 구매하는 게 너무 뻔한 느낌이라 올리브영 말고 다른 데가 요즘엔 좀 끌리더라고요. 뭘 구매할 때 이제 다 올리브영에서 사잖아요. 남들과 뻔하지 않은 곳에서 구매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즘에는 시코르도 깔아보고 세포라도 깔아보고 다른 데서 구매도 해보려고요. 자, 지금부터 즐거운 색조 시간. 자, 오늘 눈을 조금 화려하게 해볼까 봐요. 그동안 너무 이렇게 밋밋하게 해가지고 안 되겠어. 오늘은 화려하게 해볼 거야. 짠짠. 울랑이 분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세포라 제품 썼는데 확실히 발색이 너무너무너무 잘 돼. 진짜 이 발색감 어떡할 거야. 저 색을 올리는 대로 그냥 쫀쫀하게 올라가는 게, 스킨케어 잘 먹듯이 이렇게 색조가 그냥 쫙쫙 올라갈 수가 있나. 너무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타르트에 빠져가지고, 당분간은 빠져가지고, 해외 섀도우 제품들 많이 구매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유분감을 파우더 처리 안 하고, 섀도우로만 다 채워주고, 알죠, 여러분? 요즘에는 언더에 하이라이트 애교살을 넣는 게 아니라, 음영을 넣는 거. 조금은 분위기 있게끔 연출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쌍꺼풀 라인 쪽을 가로로 쭉쭉 밀어주세요. 가로로. 섀도우 브러쉬는 가로로 해줘야지 경계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로로 부드럽게 연결시켜주고. 삼각존을 조금 음영감을 주고 싶어서 뒤에 있는 꼬리에만 음영 줄까 봐요. 그리고 애교살을 볼륨감을 주고 싶은데 언더 음영이 어려우신 분들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동공을 기준으로 뒤쪽에는 음영을 강하게 넣어주고 앞쪽에까지도 음영을 너무 강하게 넣으면 다크서클처럼 보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앞쪽에는 베이스로 깔았었던 색상으로 약간 애교살을 올려주는 것처럼 볼륨감만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앞쪽은 밝혀주고 뒤쪽은 살짝 음영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에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이 브러쉬는 피카소의 722번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로 다시 애교살 그림자를 잡아주면서 아까 연결했었던 삼각존까지 쭉 그어주세요. 앞쪽은 살짝 밝지만 뒤에 자체는 이 언더 삼각존이랑 애교살 그림자랑 연결되니까 전체적으로 음영 자체가 아래로 되게 깊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굴곡을 다 만들어주고 거의 애교살도 만들다시피 해주긴 했지만 살짝살짝 다 만들어주고요. 약간 브릭 브라운 색상이거든요. 눈 끝쪽만 살짝 엣지 줘볼까 봐요. 약간 올라간 느낌이죠? 눈 끝으로만 연결시켜주듯이 뒤로 빼주는 거예요. 눈꼬리만 살짝 올려줬고 더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일단 톡톡하라. 10mm, 11mm 사용을 해서 차차차차차 속눈썹 깔아줄게요. 친구들이 저한테 톡톡하라 너무 잘 붙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이렇게 밑에서 위로 쳐줘야 되거든요? 쳐주듯이 아래에서 위로 붙여줘야지 진짜 쉽게 붙일 수 있어요. 약간 밑에서 위로, 야, 올라가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각도 조절도 훨씬 더 쉽고 하나하나 포인트 주기에도 좋아서 특히나 올라이 분들 톡톡하라 할 때는 밑에서 위로 쳐준다. 요거 써줄게요. 이거는 쿠팡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진짜 진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저는 5mm가 가장 좋아가지고 5mm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윤곽 잡아줄 거예요. 저처럼 눈썹이랑 눈이 먼 분들은 섀도우로 중앙홀을 조금 더 눌러주면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덜 부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중앙을 조금씩 더 눌러서 홀 살짝씩 더 잡아주고 이렇게 좀 분위기만 더해주고 쉐이딩이 조금이라도 뭉치면 티가 날것 같거든요. 타르트 계속 써줄 거거든요. 두 가지 컬러 섞어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려면 안쪽에 광은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파우더 처리도 딱히 안한 거라서 블러셔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게요. 근데 이 안에 이 광을 너무 살리고 싶어. 뭔지 알죠? 저 고급스러운 광. 플라이분들 거의 메이크업 끝났거든요.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는 클리오의 벨벳 립펜슬 커피 브라운 사용을 해줄게요. 얘는 아워글라스거든요. 아워글라스의 미스트 115번. 요렇게 살짝 글로시한 광택감만 있고 조금 살구 오렌지 같은 느낌이거든요.